또 주세요. 아, 따로 이제 얘기해야 될 정도로 강하게 주고 있어요. 간다 간다 진짜 간다 정상 한입니다. 제가 오늘 두 번째로 만나볼 청년 혁신 기업은요, 엑소 시스템즈라는 기업인데, 그 제가 첫 번째로 그 찾아갔던 그 카이아 컴퍼니도 그 헬스케어로 기반하는 그런 기업이었는데, 오늘도 좀 비슷한 그런 기업이거든요. 자, 5층에 있으니까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오세요. 사람이 또 사람 따라간다고 제가 또 잘생겼잖아요. 잘생긴 사람들만 또 만나러 가거든요. 아침이라서 지금 회의 중이거든요. 죄송한데 지금 어떤 회의를 하고 계신 거예요? 인공지능 회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말투도 제가 인공지능 좀 하셔가지고 내가 잘생긴 게 어떤 건지 그분과 좀 인터뷰 해보겠습니다. 인공지능 팀장. 아, 이분 팀장이세요? 간단히 좀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엑소시스템즈의 인공지능 팀의 팀장을 맡고 있는 홍광섭이라고. 박수 안 쳐주세요. 아, 하긴 뭐 많이 봤던 얼굴이잖아요. 엑소시스템즈 좀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많은 사람들의 근육 건강을 책임지고자 하는 그런 기업입니다. 본인의 근육은 좀 괜찮아지지? 저는 안 괜찮습니다. 나를 제가 좀 건네도 괜찮을까요? 선생님. 본인 좀 소개를 좀 부탁드릴게요. 아, 네, 안녕하세요. 저는 엑소시스템즈 연구소장을 맡고 있는 최상이라고 합니다. 야, 어떠한 뭐 제품들 좀 개발하고 계신지 궁금하거든요. 연세가 있으십니까? 네네. 그런 분들이 가장 중요한 게 움직이는 게 자유로워야 됩니다. 아, 그쵸. 잘 활동하실 수 있게 근육과 골격에 대한 진단을 하는 데 인공지능이 사용을 되고 있고요. 제가 지금 인공지능을 사용하는 이유는 그동안에 전 세계 어디에도 이런 연구를 한 데가 없어요. 아, 세계에서? 그래서 아마 올해 지나면 네. 완성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제가 듣기로 5층이잖아요. 그 계단을 올라오신다고. 아, 유진 무릎아. 무릎아. 그렇기 때문에 엑소 시스템이 관절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아니, 그럼 제가 이제는 다른 분 좀 인터뷰해볼게요. 아,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 아침부터 열심히 운동을 하고 계세요. 지금 뭐 하고 계신 거예요? 테스트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게 그 조달청과 좀 관련된 제품 같거든요. 네, 맞아요. 이거. 아, 이게 식품. 네네. 혹시 몇 단계까지 그 단계가 있나요? 아, 단계는 30단계예요. 한번 맞춰보세요. 또 주세요. 아, 따로 이제 얘기해야 될 정도로 강하게 주고 있습니다. 몇 단계? 10단계. 30단계. 운동하는 모습을 좀 하면서 설명해주세요. 이런 신호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신호들이 재활이나 이런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네. 이런 과정을 저희 인공지능팀과 같이 연구를 하고 한쪽 다리만 들고 그죠? 한 홀딩. 그게 어떻게 되는지. 우와! 너무 신기하다 이거. 조달청에 지원을 좀 받다 보니까 어떤 부분이 좀 좋은 것 같아요? 아무래도 여러 기업들이 저희 제품들을 조달청을 통해서 부를 수 있다는 게 내 장점인 것 같아요. 다 안 된 것 같은데 너무 테스트를 해본 것 같아요. 이제 5까지 해볼게요. 5까지. 네. 이게 느껴보니까 아니, 내가 잘 버티는 건가? 난 괜찮지. 평소에 여기 회사에 또 입사하신 이유가 운동 이런 관심이 많으세요? 고령화랑 근육 좀 관심이 많아서 아예 초기로 입사를 했던. 그럼 이건 기기는 놔두시고요. 일하러 가서 점점 마저 하도록 할게요. 어, 좋은데? 이제는 바로 엑소시스템즈의 대표님을 만나러 갈 건데 스무고개 듯이 하나 다 깨야지만 만나볼 수 있는데 와, 드디어 대표님을 만났습니다. 묻지도 따지지 말고 인터뷰 콜! 가시죠. 빨리 오세요. 안녕하세요. 엑소시스템즈의 이후만이라고 합니다. 끝인가요? 너무 간단한가요? 혹시 나는 공대생이라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아, 엑소시스템즈의 그 사명을 네네. 지으실 때 네네. 어떤 의미가 있나요? 엑소스켈레톤 로봇 이런 것들을 좀 연구를 했었어요. 아, 그런 엑소스켈레톤 로봇 이런 기술들을 활용을 해서 우리의 일상에 조금 도움이 되는 기술들을 개발을 해보자 라는 취지에서 그래서 엑소시스템즈라고 하는 이름을 지었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조달청에서 도움을 좀 받았다고. 지자체들이랑 이렇게 사업들을 좀 하고 있었어요. 공공기관들을 만나다 보니 조달청을 좀 알게 됐었고 조달청 혁신 CFM이라는 사업이 있는데 이걸 통해서 레퍼런스를 좀 확보할 수 있으니 한번 해보지 않겠냐 이런 제안을 받고 또 개선해야 되는 지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많이 배울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도 선정이 됐었던 이유. 이 사업을 하고자 하는 그리고 이걸 통해서 내가 이루고자 하는 것에 대한 나의 어떤 진정성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을까요? 아무래도 그 IT 기업이고 공대생분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남자분들이 너무 많아. 저희가 이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달청 혁신 제품 혹은 저희가 전시회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많은 수요가 좀 기대가 되고 있어요. 사업개발팀 쪽으로 이제 여성분들이 좀 많이 합류하게 되지 않을까? 확실해요? 여성 인력을 더 충원한 거 맞나요? 꼭 이루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대표님께 정말 소중한 시간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감사합니다. 아, 아닙니다. 우리 엑소 시스템즈 함께 오래 하셨던 팀장님께서 준비하신 삼행시를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조! 조그마한 걸음마로 시작해서 원대한 목표를 향해 달! 달려가고 있는 우리 엑소 시스템즈 청! 청장님, 많은 지원 부탁드립니다.